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땅새 예루살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 간다는 것을 무슨 그따논 당상이다. 또는 야, 신앙생활을 무슨 천국 가기 위해 하느냐?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소망은 뭐가 되느냐? 천국 감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신천신제예요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그 속해공과 영상으로 이렇게 그 가르친 걸 보니까는 이새하늘새 땅을 얘기해놓고 막 웃더라고. 그 이름을 일컬어 신천지라 하더라. 하여간 이 사이비단이 좋은 남발은 다 갖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그참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신천지 사역이다는 신천지라는 낱말을 갖다가 쓰고 있다고. 제메스 뭐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만이는 자기가 지옥 갈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안성웅이가 국수 먹다 죽었는데 에? 그 부산 저기 쪽 저기거든요. 지옥 갈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자 장길자는 지옥 갈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정명석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정말 이 종교 사기꾼이 조 쉽게 말하면 좋은 용어는 다 갖다가 쓰면서 현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50만원 줄게. 이거 사기예요, 진짜예요? 100% 사기지. 그렇게 돈벌것 같으면 자기가 벌어서 돈 모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100%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온갖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새하늘 새땅새 새 이루살렘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드레 꽃과 같다 여러분 안개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드레 꽃이 늘 피어있습니까? 지죠 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기간 여러분 벚꽃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지만 그 벚꽃이 여러분 비가 내려가지고 떨어질 때 보면 막좀 그렇죠. 거시기 하죠. 그러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따로 없다.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처음 낡은 세상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슬픔, 통곡, 고통, 혼돈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에 하늘에서 미리 준비해 둔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죠.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불완전하다. 이걸 알수 있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영원히 거주합니다. 예, 거다 동고남이 주세요. 영원히. 영원이라는 낱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낱말은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고서 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새것인 거예요. 새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뉴크리에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목욕탕 가면 뭐가 나와요? 아, 안 밀어봐서 모르는구나 때가 나옵니다 때가.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래 보면은 참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집사람이 여보 와서 등 밀어줘요 이러면 이 착한 남편이 가서 등을 밀어드립니다. <웃음> 근데 <웃음> 신기한 거 뭐냐면은 하 이건 어제 밀었는데 오늘 밀어도 또 나와. 그내그러죠 당신은 죄가 많구나 <laughs>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때라는 건 뭐죠? 때가 뭐죠? 사실 때는요 때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 피부가 죽은 피부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욕탕 가가지고 막그 수세미로 그냥 거의 뭐 살가죽을 벗기듯이 하는데 그건 피부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목욕탕을 잘안 가는 사람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적당한 때는 필요하다 <laughs>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얘기하죠, 딸사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기가 열려야 됩니다. 영의 입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주설계이세 가지가 열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간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새로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으실때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건 뭘 의미하죠?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휘장을 누가 찢으셨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가로막혔던 휘장을 통해서 관계가 단절됐던 것을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장소지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가정이라고 했을 때, 가정이라고 했을 때그 가정 안에는 누가 살아요? 가족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홈스위트라는 그 노래에서 보면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도 오라고 하여도 내실 곳은 내 가정, 내 집이다. 이제 그런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 간에 서로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아멘? 음, 그렇습니다. 그러듯이 장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성전을 우리 성도들이 늘 소중하게 여기고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또 자식 걱정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때는 집에서 테레비 보면서 멍때리고 있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결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 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하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 첫째 그렇지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인 이세 가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장막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임 목사하고 친하고 싶으면 목양실을 자주 오라고. 목사님 커피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나는 빈손으로 안 보니거든.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믹스 커피를 잘 타거든요. 믹스 커피 잘 타야 돼요. 물에 그 양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제 커피 대접할 때니까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도 돼요. 그렇다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laughs> 낮에 와야지. 아시겠죠? 자, 둘째 보습세요 둘째.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로 새로워집니다. 치유로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 지난번 12월 10일날 이부예배 때 우리 저 김정태 원사님이 이제 사회도 보시고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울컥하는 거울컥하예 예. 그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었던 어떤 아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의 옆에서. 우리 달콤한 얘기를 해도요 우리 영혼의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 마음 아프죠 예. 아버지들은 자녀가 눈물 흘리면 뚝! <laughs>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안아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그들이 최종적인 승리자임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마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참,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음 하고 써 있다고.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목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에 써 있잖아. 예, 이 주름살 봐, 이 깊은 주름살.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과 애통과 슬픔이 없어요. 먹없다 죽음이 없어요. 그동안 애통이 없어요. 그 다음. 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미 불유왕에 떨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죽지 못하겠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욕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온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욕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욕이 그냥 하나님 성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산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는데 어느 인간이 하나님 잘 성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욕,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 십남매 다 죽고, 그죠? 완전히 그냥, 인생 아주 폭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욕기서를 통해서도,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절대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참 안타깝죠. 제 개인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은 제가 볼때 명배우예요. 진짜. 연기도 잘하고 아주 목소리도 참 좋고 참 어떻게 보면 그 지난번에 기생충 통해서 그죠? 그 같이 가서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날리고 했습니다마는 이성균이라는 그 배우도 보라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무장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하여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주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고 그리야 됩니다.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이 세상에 이제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장소에 정말 궁궐 같은 집을 지어 놓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즐김은요, 요세 가지에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즐김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100%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위해 살아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성경에 인간을 분석한. 결론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던 나를 하나님이 보유하게 하셨다 그러면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를 건강하게 주셨다 그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천국 공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가서 뭐가 있다? 상급 있다, 이 예, 상급 있다. 여러분 적금을 여러분 천만 원짜리를 분 사람하고 1억을분 사람이 찾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상급도 받으시기 바래요. 어떤 상급 큰 상급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올림픽에서 그 일본 선수를 제끼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일본 선수한테 이기는 건 무조건 좋아. 근데 제가 몰랐던 것이 그 바르셀로나 끝나고 히로시마 마라톤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더만요. 그때도 일본 선수를 이겼더라고. 아유 그분한테 그냥 아주 10년 묵은 체중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뭘 목표로 하죠? 마라톤 선수는 뭘 목표로 해요? 금메달 월계관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입니다 딸보다 천국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 할때이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예수의 름으로 고원받고 하나님신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어떤 지위를 갖고 또 어떤 명예를 얻는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셋째 볼까요? 셋째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뭘위해서 살겠어요. 아까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성공도 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사람 죽었을 때 보면 다솜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뭐만 가지고 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죽었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거라고. 지옥의 불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 부자가 보세요. 죽어서 어디서 눈 떴어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다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까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도고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 그 학생이 수능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른 이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은 심판에서 무손 결과를 만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의 죽음이에요. 육의 죽음. 네.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첫 번째 죽음은 뭐라고 요 사망은? 육의 죽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과 함께 육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당했던 그 부자처럼 육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다? 영의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한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하나님과 부모 자녀 사이가 되어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 자녀 사이에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다 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아빠, 아버지. 따로 없다. 아빠, 아버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상급받게 되길 바라요. 심판받지 말고. 상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치유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스대반 같은 경우도 보라고요. 스대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명설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설교를 가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그 설교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주지 그런데 그 스데반을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맞이했느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아 주십니다.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명이 다 했을 때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왔구나 그렇게 맞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꼭 가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려움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있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 볼 때도 가급적이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 찬양 또이 스마트폰도 이렇게 모르시면은 손자 손녀들한테 얘야 할머니가 찬양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찬양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땅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요 행인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살아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